실험 2는 바운싱에 대한 실습입니다. 다음과 같은 스위치 회로를 설계해 줍니다. 스위치가 끊겨 있을 때에는 5V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0V가 채널 1에 출력될 것입니다. 설계된 회로를 브레드보드에 구현해 줍시다. 이때 갈색의 점퍼선이 스위치 역할을 하며 현재 스위치는 회로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실로스코프의 경우는 별다른 언급이 없을 경우 10곱하기 프로브를 이용합니다. 전원 공급기의 채널 1 부분을 이용하여 회로에 5V 전원을 공급해 주도록 합시다. 출력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오실로스코프를 설정해 줍시다. 오토셋 버튼을 눌러 화면에 파형이 시연되도록 합니다. 0V의 결과가 나오며, 이는 현재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운싱 현상을 넓게 관측하기 위하여 스틱 스케일 계수값을 1V per division에 맞춰줍니다. 또한 포지션 노브를 이용하여 0V 기준점을 3칸 정도 아래로 내려줍시다. 바운싱 시간을 고려하여서 수평 스케일 계수 값을 조절해 줍니다. 4mm 세크퍼 디비전 정도로 맞춰주도록 합시다. 트리거 메뉴를 설정해 줍시다. 스위치 변화를 감지하기 위하여 기울기를 상승 엣지로 확인합니다. 아울러 트리거 레벨을 5V의 절반인 2.5V로 설정해 주도록 합시다. 끝으로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바운싱 현상을 관측하기 위하여 싱글 모드를 활성화시켜 줍니다. 이제 점퍼선의 형태로 회로에 연결된 스위치의 연결을 끊어주도록 합시다. 스위치가 끊어지며 출력 전압이 0V에서 5V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운싱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수평 스케일 노브를 활용하여 수평 스케일 값을 40 마이크로 세크퍼 디비전으로 변경시켜 줍시다. 다음과 같이 불안정한 전압 상태에 바운싱 현상이 관측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위치를 다시 연결했을 때의 바운싱 현상을 관측하기 위하여 일단 오실로스코프의 오토셋 버튼을 다시 눌러줍니다. 5V 전압이 안정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수평 스케일 값을 40mSec per division으로 다시 설정해 주도록 합시다. 또한 트리거 메뉴 버튼을 눌러서 트리거 기울기를 상승 엣지가 아닌 하강 엣지로 변경시켜 줍니다. 트리거 레벨 또한 5V의 절반 값인 2.5V로 다시 맞춰주도록 합니다. 바운싱 현상의 순간적인 관측을 위하여 싱글 모드를 다시 활성화시켜 줍시다. 스위치 역할을 하는 점퍼선을 다시 회로에 연결하며 그 결과를 봅시다. 스위치가 연결되며 전압이 5V에서 0V로 변환하는 순간적인 지점이 측정되었습니다. 수평 스케일 값을 조절하여 바운싱 현상을 확대하여 관측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과 같이 불안정한 전압 변화의 바운싱 현상이 관측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